아무래도 네. 셋이 잠깐 합의해갖고 마음대로 자리 바꾸세요. 자리 때문에. 여기. 아 우리 자리. 나 여기. 아 그래. 아 잠깐. 나 저기. 나 저기. 아니 나 여기 할래. 아니 나 여기 할래. 왜? 야 이제 나는 여기. 아니 나는. 아니야. 내가 서로 사이 좋고. 사이가 안 좋은데. 나는 여기. 아니 나는. 아니야. 내가. 아 끝에 내가 갈게. 끝에 내가 갈게. 여기는 아 그래요? 진짜? 아니 잘 안 보여. 그럼 둘이 의논하세요. 저는 왜냐면은 그 갑오징어 닭갈비만큼 제가 꼭 모든 걸 배워서 아. 집에 가서 이건데 가자마자 해주려고요. 아. 저는 네. 제 딸이 닭갈비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배워서 제 딸에게. 너 갑자기 내가 아내 얘기하니까 딸로 치고 들어오는 거야? 뭉치가 빠르네. 가위바위보. 자 하자. 잠깐만. 가위바위보. 자 해.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 쳤네. 아. 내 딱 보니까 가위를 꺼내더라고. 그렇지. 야, 가위 꺼내는 거 보고 바로 죽었네. 고맙다. 아 근데 야, 진짜 저는 배우고 싶어요. 지금 이거. 잘 들으세요. 네. 닭 음식은 항상 우유에 한 20분 재놓으면은 참 좋아요. 이걸 우유에 왜 단 거예요? 누린내 없어지라고. 닭의 특유의 비린내가 있어요. 네. 그걸 제거해주고 훨씬 부드럽습니다. 자 이제 어?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아 씻어요? 아니 어거지. 아 브라질산이네요. 아 보고 알아? 야 아니야. 야 북산이야. 이거 한국산이야. 토종 국산이야. 국내산. 야 닭이. 저 진도 나가시죠. 예 진도. 우유를 마시면 안 되죠. 안 되죠. 큰일 나. 비린내 나서 못 먹어. 절대 네. 먹으면 안 되고. 네. 아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우유를 섞어달라고요? 아니 닭을 섞어달라고요? 아, 닭을 씻으라고요? 거기 나니까 안 들리지? 그 자리가 그래. 유배지야 유배지. 자 닭을 깨끗하게. 둘이 하는 거야? 저희 개수대가 하나라서. 여기 개수대가 아, 하나예요 저. 아 그렇지. 야 여기가 특석이구만. 아, 특석이에요 이거 VIP 자리입니다. 이거 혼자 자리입니다. 쓰고. 여기가 한 80만 원 정도 하고 여기 한 20만 원. 이 프리미엄 붙었어요 여기? 저기는 한 5만 원 정도 하는 아, 자리입니다. 블랙홀 자, 자리.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남자들 아세요. 비린내 안 나는 거부터 채소부터 손질할게요. 아하. 이 갑오징어는 제일 나중에 할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요 도마를 들으셨죠? 어, 들었어. 들으셨죠? 그럼 당연하지. 그렇죠, 그렇죠. 아. 닭고기는 꼭 양파하고 부부야. 아하. 양파를 많이 넣어야 좋은 돼. 좋은 표현이네요. 양파와 네. 돼지고기, 닭고기는 부부다. 네. 도마는 채소부터 썰어줘야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가운데 오시니까 여기까지 잘 들려. 아 그래요? 아 닭 꺼내놨는데? 닭은요? 저기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서 국진 씨는 벌써 닭을 올려놨었어요. 그렇죠? 안 들려 안 들려. 저분이 이상한 분이네. 저분. 너무 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똑같이 요리하면 양파가 부스러져 버려. 너무 얇게 지금 김종욱 씨 너무 얇아요. 대답도 안 해? 김수용. 네네. 네네 얼었는데요. 야, 네. 너 너무 얼었다 지금. 네. 와. 네. 얇지. 저렇게 대답하는 거 처음에 이등병 아니에요? 네. 지금. 네네. 김수용. 네네. 네네 얼었는데요. 야. 너무 얇죠. 사회생활의 이등병. 아, 근데 어? 이거를 이렇게도 썰어요? 한쪽만? 한쪽 결대로만? 어? 김국진 씨가 또 사각으로 썰었는데요. 저 멀리 있으니까. 양파를 사각으로? 사각으로 썰었어요. 저 멀리 있으니까 자꾸 눈에 거슬러. 안 보이지롱. 안 보이지롱.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당근도. 자, 다음 당근. 아. 당근이 딱딱하기 때문에 더디니까 얄포하게. 되게 잘 써셨어요. 예, 네. 그렇죠. 요 정도. 두꺼워서 맛있는 게 있고 얇아서 맛있는 게 따로 있을 거야. 그죠? 네. 지금 고추를 어슷 썰을 거야. 어슷 썰기 아시죠? 어슷 썰기. 자, 깻잎은 3등분.
자, 애 나중에 넣을 거야. 자, 대파 넣어서 툭툭툭 아우스쩔기 툭툭툭. 아, 좋네. 어때? 저 자리보다 이 자리 좀 낫죠? 아, 훨씬 좋아요. 아, 저는 이 자리도 괜찮은데요. 이번에는 양배추입니다. 이거 진짜 닭갈비에서 생명이 양배추죠. 아, 빠지면 안 되죠. 양배추, 아, 양배추 중요하지. 그렇지. 양배추 먹는 맛에 또 먹어요. 양배추 잘게 썰으면 오늘 살아서 못 나가. 살아서. 아, 이거 좋아. 음식하다가 팍 죽어버려. 양배추 너무 작게 썰면은요, 조그맣게 썰면은 너무 풀이 죽거든요. 이렇게 한번. 예. 양배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크게 썹니다. 이렇게 한번. 예, 이렇게 한번. 그렇다고 너무 커도 걸리지 않거든. 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아. 어떻게 해서든 혼날 수 있는 사이즈로. 자, 이 쟁반에 놓고 자, 그다음에 갑오징어를 네. 손질하는 것부터 할게요. 철저하게. 아, 이거 손질 안 된 걸 갖고 오셨구나. 갑오징어 손질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안 해봤죠. 얘를 과감하게 잡아 뜯어내리세요. 여기 뼈가 있어요, 등어리에. 여기에 등뼈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갑오징어라고 하거든요.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워놓고 머리에서 얘를 빼요? 빼요. 과감하게 빼요. 어, 그거 빼야죠. 위에 네. 등을 이렇게 빼서 네. 이게 석회제 성분이어서 이 지혈 효과에 아주 상당히 뛰어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맞아, 맞아. 이거 갈아가지고 줬어요. 맞아요. 피 날 때 이거 무릎 밖에 졌을 때 꼭 할머니가 맞아, 이거 갈아가지고 맞아, 맞아. 올려줬어요. 아유! 왜? 아우! 아우! 몸을 탕 쳤네. 얼굴이 쳤어요. 얼굴이 쳤지? 야, 형 그대로 야, 보존해. 갑오징어 예, 요리, 아, 요리할 때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지. 오징어가 내 얼굴에. 자, 그리고 얘는 요렇게. 몸통은? 몸통은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하지 말고. 아, 몸통은 세로로 하면 안 됩니다.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그렇죠, 가로. 결이 네. 있잖아요, 결대로. 결대로, 네. 옳지, 옳지, 옳지. 이미 결대로 쓸었어. 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결대로. 이거는 또 삶으면은 쪼그라드니까 너무 작게 삶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돼. 자, 이제 양념장 들어가면 양념장. 양념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양조간장 있어요. 자, 양조간장. 세 개. 간장 세 개. 간장 세 개. 둘, 간장 세 개, 넉넉한 거가 됐습니다. 질질질 네 개. 네, 질질질 세 개니까 다섯 개 드시면 돼요. 질질질 세 개? 네. 어, 여기 계량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계량이 딴 데랑 좀 다르죠? 질질질 세 개입니다. 질질질 세 개. 질질질. 네, 아니, 더 질질해야죠. 더 질질. 질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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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닭냄새를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 생강 요만큼만. 생강 3분의 1스푼. 자, 매실액 하나, 크게 하나. 자, 그리고 고추장 여기 세 개. 고추장 세 개. 고추장 들어갑니다. 고추장.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 세 개. 통에 있는 수저로 세 개. 마늘 한 큰술. 마늘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자. 고추장 세 개인가요? 네. 네, 고추장 세 개하고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그리고 후추 조금 탈탈탈. 탈탈탈은 뭐예요? 탈탈탈은 보여드릴게요. 탈탈탈. 아, 자, 모니터링을 자, 하고 오셨어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탈탈탈은 탈탈탈. 아, 아, 야, 멘탈이 탈탈 털린다. 탈탈탈. 아. 자, 그리고 여기다가 네. 생수 반만. 생수? 응. 생수. 생수 얼만큼이요? 생수 한 2만치. 야, 2만치 나온다 이제. 오케이, 2만치가 좋아. 2만치가. 네, 생수. 자, 2만치. 아, 좋죠. 좀 더 많지? 2만치. 2만치. 네. 나머지는? 입에다 넣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아, 본인이 먹을 거니까 뭐. 아, 본인이 드실 거예요? 아, 예. 2만치. 2만치 넣으시면 돼요. 자. 오! 네? 2만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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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물이... 방금 설명했잖아요. 2만치라네. 이게 물이 어머 뭐 웬일이야? 2만치를 빼고 다 넣으시면 어떡해요? 2만치만 늘라는 건데. 2만치 빼고. 네. 다시요. 아. 아니 아니야. 그냥 위에만 그냥. 살짝 버리면 돼요. 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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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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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그 양념장을 조금씩 더 넣어. 어, 처음보다 김수영 씨 다크 서클을 많이 내려왔는데 피곤하신 것 같아요. 조금씩 더 넣어. 조금씩 더 넣어. 더 넣어. 아, 이제 간장을 더 넣어 주셔야 돼. 간장. 간장하고 고추장을.
어, 김용만 씨가 어 우수 학생이에요. 저기, 우수 학생. 아우, 안 되는 사람은 버리세요, 그냥. 아. 자, 펜을 놓고 일단 아주 약하게 했죠. 예, 예. 빨리 빨리 지금부터 자. 양배추를 앤 바닥에 깔아요. 양배추를 앤 밑에 깔라는 이유가 있다고. 양배추만 순서가 있어요. 자, 양배추를 맨 바닥에다가 깔아주세요. 아, 양배추를. 자, 양배추만. 어? 국진 학생. 네. 왜 집어넣었어, 그거? 어머, 어떡하니. 냄비에 왜 집어넣었어, 그거? 아, 다시 꺼내려고요. 아우 나 못 살아 말을 못해. 아, 다시 꺼내려고 집어. 다시 꺼내려고. 아 채소 싼 거는 여기다가 다 올려놓으라고. 그렇지. 네, 이제 다시 꺼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네네네네. 아니, 이제 그 자리의 중요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거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여기 오니까 무조건 우등생이네. 지적을 하나를 안 받아요. 누구께 맛있냐 보자고. 그 그래, 보십시다. 보십시다. 지금 빨리 양배추 바닥에 깔아요. 양배추 깔고. 그다음에 양파 넣고. 아, 그 양파요? 닭을 얹으세요. 순서 있어요. 순서 있어요. 양배추 다음에 양파. 봤죠? 아, 그다음에 닭을 넣으란 말이죠? 그다음에 당근. 진도가 너무 빨라. 그다음에 양파 위에 닭. 맨 위에 갑오징어. 아, 오케이. 자, 맨 위에 갑오징어. 자, 그리고 지금 깻잎 얹으면 오늘 죽어서 나가. 자, 아직 깻잎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끼얹으세요. 자, 껴얹어요. 와, 뭘 껴얹어? 닭 다음에 뭐죠? 닭 다음에 위에 이제 당근. 당근. 파하고 당근 다? 네, 깻잎만 빼고 다 위에 넣어주세요, 이제. 나는 느낌으로 가. 자, 불 세게. 이걸 벗나? 이걸 붙은 거지. 그렇지, 다 부. 야, 푸짐하다. 푸짐해. 야, 푸짐하게 나왔네, 푸짐하게. 야, 푸짐합니다. 자, 뚜껑 닫아주세요. 자, 뚜껑 닫아주시고요, 뚜껑. 네. 어? 뚜껑 이렇게 작아. 어, 선생님. 뚜껑 거기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근데 뚜껑 있잖아, 아, 정말. 야, 여기서 보니까 진짜 문제들 많구나. 근데 이제 그 KBS 7기가 이제 또 황금 기수잖아요. 저희 동기들이 이제 지금도 꽤 많이 활동을 하죠. 네. 유재석 씨도 그렇고 네. 남희석, 뭐 박수홍. 그렇네. 그렇죠. 아 근데 그 아 저는 장동민 씨를 네. 20년 전에 그 케이블에서 처음 네. 보고 화려한 외출이었나? 네. 거기서 보고 제가 일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한 네. 2007년인가 8년에 방송국에서 딱 본 거예요. 근데 저를 너무 반기는 거예요. 오랜만에. 어, 선배님 방송국에 웬일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웬일이세요? 나 그때 별로 일이 없을 때 무시하는 말이야. 방송국에 웬일이세요? 방송하는 사람인데. 어, 전화가 왔어 이럴 수도 없고. 네. 당황해서 그래. 어, 그냥 얼버무리고 어, 뭐 일 있어서 뭐 갔던 게 속상했겠다. 아, 그때 그 마상을 입었죠. 마상. 아, 그래. 넌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했어? 공식 사과하세요. 공식 사과하세요. 예. 아니, 사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대. 오늘은 웬일이세요? 아, 누가 펑크 나서? 제가 진짜 다른 분들도 다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배님. 네. 난 정말 이 정말 팬이야. 생각이 든 김에 두 눈을 감아. 이제 보글보글 끓긴 하네요. 지금 오케이. 지금 간들을 각자 보세요. 아, 그리고 지금요? 각자 간을 하세요. 네. 열고 간을. 오. 야, 오, 오징어 익었어. 네. 와, 대박이다. 와. 우와. 아, 느낌 있다. 야. 찜하게 나왔네. 찜하게. 아, 끝내준다. 끝내줘. 찜합니다. 이렇게 한번 저어주시고 지금 오. 이거 너무 오래 안 할 거예요. 오징어는 오래 하면 질겨요. 오. 야, 이거 대박이다. 어, 김수영 씨 것도 수미 선생님 거랑 비슷합니다. 네. 와, 이거 뭐가
심각한데요, 여기. 선생님, 이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이거 조금 다른데요? 아니, 자, 좀 이따 확인해 주세요. 색깔이 뭐가 다 달라요. 동민아, 가봐. 이거 한번 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이따 확인하시면 돼요. 아직 아, 걱정하지 마. 고추장 아까 몇 개 넣으셨어요? 아, 고추장? 예. 네. 고추장을 넣으라 그랬어? 아, 고추장 색깔이 아니, 고추장이 아, 포인트인데. 고추장 색깔이 이제 고추장 넣잖아. 아니. 아, 나 아니. 아니. 여러분 매실 먼저 알죠? 크게 하나. 매실? 매실 먼저 알죠? 고추장 여기 세 개. 위에 있어요, 위에. 고추장 들어갑니다. 고추장. 고추장. 매실액을 한 스푼. 아, 그리고 스푼. 고춧가루 두 개.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통에 있는 수저로 세 개. 통에 있는 수저로 세 개. 아, 고추장은 안 나와. 맨날 저 고추장 색깔이 너무 넣잖아. 내가 보기에 끝났어, 아니, 우리 끝났어. 아니, 나 여기 있으니까 안 들리는데. 아니, 고추장이 안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닭갈비가 돼. 아, 고추장은 닭갈비에 고추장이 빠지면 무슨 닭 맑은 탕을 해. 아, 고추장을 넣으라 그랬어? 고추장 세 개. 고추장을 안 넣었어. 야, 안타깝습니다. 맑으네. 깜짝 놀랐다. 깜짝이야. 자, 그러면 감사를 한번 나가겠습니다. 우리 김용만 씨 어땠나요? 김용만 씨는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냥 네. 제가 거의 복제했습니다. 복제. 예, 예. 복제 수준입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오징어 사이즈가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 입에. 이래야 돼. 예, 예. 쫄깃하고 담백해야 되는데. 어머. 나 진짜 먹고 싶다. 기가 막혀. 아, 그래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야. 맛있다. 핑글핑글하다. 갑오징어가 들어와서 그런지 감칠맛도 되게 강하고요. 야, 엄청 맛있네. 자, 닭 먹어봐. 예. 정말이지? 이게 맛있다. 정말이지?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정말. 야, 진짜 맛있네. 육마리 또 계속 먹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닭하고 오징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더 맛있어. 자기 거 먹자. 우리 김국진 제자 거 먼저 먹고. 그럼 그래 먹을까? 네, 한번 특이하게 저 먹으러 가고 싶지가 않네. 가보지 왜 이렇게 빨갛지 않냐? 아, 선생님. 잡탕국처럼. 아, 이미 다 풀어져가지고 지금? 아니 잠깐만 있어보세요. 양념이 왜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이상하냐? 예. 드셔보세요. 마지막에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젖어놨어? 이렇게 본죽이 됐어.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처럼 다 으깨졌어요 야채들이. 그런 좀 텁텁할 거예요. 고추장은 튀겨. 동민아 맛있냐?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서. 아까 순서대로 안 넣었기 때문에 이런. 네, 네. 닭갈비인데 닭볶음탕 찌개가 돼버렸어. 이게 뭔가 이게 좀 배여야 되는데 배지 않고 따로 놀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고추장이 나중에 들어간 게 딱 느껴지는데. 딱 느껴져. 네. 바로 그거야. 약간 심심하네요. 맛이 심심한. 사실 이렇게 하잖아요. 기억에 더 나요. 아, 그렇지. 실수한 네. 거가? 실수한 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실수한 게 기억나면 뭐예요? 그대로만 계속 이런 게 있잖아요. 실수한 거로만 기억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보다 멍청한 스승은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하나하나대로 네. 순서대로 넣는 게 맞네. 네. 자, 다 와봐. 여기 우리 김수영 씨 것도 한번 드셔보셔야죠. 감사, 준비 끝! 예, 아, 감사 준비 끝. 이봐, 이렇게 돼야 돼. 지금 순서대로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먹음직스러워. 이만치를 해. 이만치를 빼고 다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만치만 들어가는 건데. 아, 그만치 빼고. 네. 아, 왜 이렇게 잘 구웠어? 이게 뭐야? 아우 좋아. 네. 아우 됐어. 오 괜찮아요. 어때요? 네. 됐어. 맛있어요. 딱 이거야. 설탕 하나 안 들어갔는데 달잖아. 양배추하고 양파하고. 설탕 안 넣었잖아. 달잖아. 딱이야. 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저거 순서가 잘못됐어. 맛없어. 맛없다고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순서가 잘못됐어. 내 거 맛있을 거야.